2000년 충무로에 등장한 유승환 감독의 순범 배우는 B무비 감성을 담은 단편 영화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명실상부한 흥행 영화 감독의 배우로 자리를 잡았는데요.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2000년도 작품에서 두 사람이 처음 작업을 했는데요. 그 이 작품은 총 4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. 이 부족한 제작비 때문에 감독 본인과 친한 지인들에게 연기라든가 부탁을 해서 어렵게 만든 작품이었고요. 그 당시 출연하기로 한 배우가 펑크가 나서 자연스럽게 동생 유승범에게 주연 역할을 지휘했다고 해서 이게 두 사람의 첫 작품이 됐고요. 야, 나한테는 형 백이 있잖아. 브라더, 어? 스쿨에선 영어 좀 써주라고, 어? 유승범이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. 운명적이야. 누군지 몰라도 유승범이 했어야지, 이거. 또 인터뷰에서 예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동생 유승범 씨를 캐스팅했냐. 양아치 배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집에 딱 갔는데 양아치 한 명이 누워있었다. 그게 이제 유승범 씨였다고. 집에서 양아치 발견을 쉽지 않은데. 근데 이게 유승환 감독이 저한테 각별히 부탁한 얘기였어요. 그 자기가 20대에 되게 그냥 방송이나 인터뷰할 때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이게 뭔가 정설처럼 돼서 굉장히 사고도 생각보다 별로 치지 않았던 나의 동생이 어느 순간 양아치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. 근데 그게 한 20여 년이 넘어서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승범 군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뭐 지하철 유리에서 막 춤 연습하고 뭐 끼가 많은 네, 그냥 끼 많고 이제 막 전기 기타 치고 뭐 그랬대요. 그래서 전기 기타요? 아 죄송해요. 되게 오랜만에 들어서 전기 기타. 일렉트릭 땅은 누가? 전기 기타 뭔가 괴로울 것 같은데. 전기가 다 올라갈 것 같은데요? 끼와 어떤 재능이 있었던 친구인데 동생이기 때문에 믿고 한번 도전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대단하다. 그런데 어쨌든 한번 출연한 게 두 번째 영화로 이어졌습니다. 바로 다찌마와리. 아, 이거 엄청난 영화죠. 네. 그 당시에 장편 영화를 온라인으로 공개한다라고 하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만들어진 옴니버스 영화였습니다. 네. 35분짜리 이 작품 속에서 유승범 배우가 와싱턴이라고 하는 악당으로 출연해서 그렇죠. 와싱턴. 와싱턴. 되게 B 감성 이분이 되게 B 감성이 있구나 그런 거 느꼈어요 유승범 배우님이. 그로부터 8년이 지난 뒤에 그 여전히 그 임원희 배우를 주인공으로 해서 다찌마을이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라는 장편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서는 국경 살팽이로 출연했죠. 살팽이. 되네요. 이름들이. 와닿는다. 국경 살팽인지 삽살갠지.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승범 배우가 이제 전문 배우가 아닌 게 시작을 했는데 진짜 이제 다치마을이나 피도 눈물 없이까지 연기를 제대로 한다면 직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. 근데 이제 너무 찍을 때 감탄을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려고 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.